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들이 없어. 오랜만이에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조셉. 조셉. 말 좀 해,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저밖에 없죠? 오랜만입니다. 이거 말. 승관아! 빨리 이거라도 줘. 왔다 왔다 왔다. 빨리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오랜만이에요. 똑같아 지금 네 명. 항상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뭔가 카메라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보여주세요. 그런. 말 좀 해봐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그 말은 다 했어요. 네. 그 말은 다 했어. 아침을 먹고 식사하셨나요 혹시? 하시는지 하셨으면 한번 끄덕여 주시겠어요? 네. 아, 아 밥을 못 드셨다고. 저희도 먹었는데 햄버거. 아, 맛있었어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 우리 네. 몇 달 만에 오는 거죠? 와 드디어. 네 달 된 것 같아요. 아즈나이스로 끝으로 네. 궁금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10cm. 그 소감이 어떤지 네 13마디로. 13마디요? 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와서 기분이 붐붐. 단어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어로 네 붐붐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 오늘 세트장이 아주 궁금하네요. 세트장이 야 어떤 건데? 어 와, 이거 약간 제가 그 세트장을 찾다가 사진들을 찾다가 이걸 생각했었거든요. 신기해요. 진짜로 세븐틴의 리더야 리더. 아 네 원래 제가 스크래치 했었는데 안 어울린다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할까요? 아, 나 하고 싶은데. 해. 괜찮아요? 또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지. 다음 주는 스크래치 하고 나오기로 한번 약속해. 둘 다 더 어, 저 해도 되고 사실 이게 가린 거여가지고요.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약속. 네, 약속. 내 맘대로 되겠죠? 네 다음 주 출퇴면은 네 스크래치 한 2개월인가 나오겠습니다. 정하 씨 오늘 뭐 이번 컨셉 어떤 거죠? 이제 제가 머리 뒷머리를 잘랐잖아. 아 네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야이 단발머리 정한 형이 이제 새로운 아예 밀었어요. 네, 새로운 변화를 해서 네. 네, 이제 넘긴 거죠. 뭐가 없어.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 그냥 잘랐어요. 밀고 넘겼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의상이랑 굉장히 네. 머리가 잘 맞는데 이번 머리 빨간색 굉장히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네,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민규 씨 머리가 굉장히 노래요. 야, 네, 이 상의에 되게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다. 어, 조슈아 씨. 오, 오, 오. 머리. 오. 아, 네. 정말 기공자 같은 이미지를 가졌는데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어 진짜요? 우지 형, 어? 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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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 누가 녹음했어요? 제가 했다는 소리 있다는데 저는 아니, 그렇게까지 손해를 안셔도 되는데 그 호시만의 오늘 비장의 무기가 있다. 카메라에서 난 이거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어, 뭐죠? 갑니다. 또 이 사람 가서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아 오늘 리즈의 주인공 아닙니까? 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승관이 7kg를 감량해 봤습니다. 버피 테스트로. 요즘은 하세요? 어느 정도 된 거 같냐 주말이. 엊그제 했습니다. 엊그제 했어요? 오늘 자켓이 빨개요. 아 그래요? 이거 그럼 만나면 이거 슈퍼맨 비하인드에 나온 영상인데 이거 맨날 막 너무 웃겨. 내 자켓이 너무 빨개. 봉찬이 형이 우지 없고 저희가 엊그제 그 공찬 선배님, 봉찬이 형이랑 게임했었거든요. 지금 활동 기간에 뭐 하는 활동 취미가 기간에 이게 다 만나가지고 게임.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곡 소개 한번. 곡 소개. 네, 저희 세븐틴 붐붐이라는 신곡으로 우리 컴백을 하게 됐는데 그 앨범 컨셉이 열정입니다. 네, 그 열정을 담는 소리 붐붐. 너무 파워풀하고 더 열정 넘치는 세븐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량 열정. 열정 청 열정 청량. 철두 청량. 청량 열정 아니에요? 열정 청량. 열정 청량이에요? 철두 청량. 뭐 저거? 누가 노래해요? 저요? 어디 있어요? 같은 노래하던데. 아닌데? 거기. 그 다음엔 또 제가 나오죠. 아 이어서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잘 즐게. 그렇다. PD님은 저희 수록곡 다 들어보셨나요? 네. 오, 어떤 곡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마이크 맞죠? 어 뭐야? 그 밴드 옛날부터 힙합처럼 알고 있어요. 옛날 기억나 데뷔 초 때 우리 딱 인터뷰 하자마자 보컬 팀 부분 딱 했는데 어제 힙합 팀 딱 찾았는데 아 힙합 팀이 비주얼인가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래 듣지만 해도 좋아요. 보컬 팀 외롭긴. 하이라이트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뭐예요? 각자 다 아니 아니 다들 지금 마이크 체크하는 거. 저 마이크 체크하는 거. 이번에 확실히 붐붐을 하면서 느꼈어요. 아, 그렇죠. 다음 앨범부터 열정을 섞지 않는 걸로. 아, 너무 힘들다 정말. 팬들도 힘들어요 이번에는. 이번에 승관이가 직접 응원법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나도 못해. 최승철, 홍지수가 먼저 가? 윤정환, 홍지수, 문준희, 권순영, 전원우, 이지훈, 서명호, 김민규, 이도겸 맞나? 아 이도겸 먼저다. 이성민 원래 성민 형이 먼저인데 성민 형이랑 명호 형이랑 위치가 바뀌었어. 아 맞다 맞다. 캐럿분들 약간 자신감이 없으시더라고 그분. 최진철 윤정아 승자 이찬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최승철 윤정아 서지수 문준희 권순영 전원우 이지훈 서명우 김민규 이성민 최수승관 최한솔 이찬 세븐틴 빛내줄 게임이다. 타이틀곡 의상이 약간 트레이닝복에다가 아까 말한 분보 자켓 분보 무대할 때 정말 편해요. 트레이닝복이어가지고 춤추기도 좀 편하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사연 녹화나 뭐가 끝나고 잠깐 자면은 이제 나갈 때 화장실 갈 때 되게 백수 같아.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자켓을 벗으면 저는 진짜 백수인 줄 알아.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 컨셉에 맞는 열정을 향해 네.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야. 아, 최대 오빠. 맞아 최대 오빠군요. 뭔지 팔굽혀펴기 100회 굳이? 그건 약간 좀 화장대. 그렇죠. 네, 오랜만에 와서 오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도겸이한테만 그래요? 도겸이한테 그런 게 아니라 너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 성민 씨 오늘 의상 컨셉이 뭐죠? 오늘 빠개요. 개시 빠개. 이렇게 하려고 하게 원샷 숙소에서 본다니까. 숙소 비행기에서 빠개가 몇 편 한지 모르겠어. 반복이 원래 그거 거예요. 어, 맞아. 너는 개그를 그래. 여기 또 보컬팀 사이에 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보컬팀 5초마다 타깃이 변경돼요. 민규가 보컬팀을 제일 싫어해요. 보컬팀은 아 그래? 누구 제일 싫어? 난 내 자신을 제일 싫어. 왜?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지. 이제 어떻게 살려줄 수가 없네요. 살려줄 수가 없어. 상태가 빨개요. 저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시아투어 가면서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많이 했거든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란 말이 맞대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멘트 이상인가? 그죠? 아니네. 네. 첫 방송으로 마쳤습니다. 아~ 카메라 진짜 잘 잡히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챔피언. 제가 무대를 하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폭죽이 터졌잖아요. 이거 화약 특효가 그때부터 호시가 흥분의 성분을 엄청 한 거예요. 나 붕붕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점점점점점점점 팔이 여기까지 올라가. 진짜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대입니다. 아우 어색해. 잘생겨진 것 같아요. 저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왔다고 막 대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잘생겨진 거. 알면서 왜 그래?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무대가 너무 재밌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이따가 사도 또 있으니까 이따 봐요.